안녕. 아, 뭔가 높이가 마음에 안 드는데. 여러분, 오늘이 저희 드리핀 데뷔한 지 1000일이래요. 반대예요? 반대? 아닌데? 맞는데? 천일 1000 이거 아니야? 하여튼 천일이래요. 하여튼 천일이래요. 천일 솔직히 든 줄도 몰랐어요. 몰랐는데 아 뭐 오늘이야 되는 건 알았지만 천일인 줄 몰랐는데 저희 그 어제 내 컷 찍은 거 보셨죠? 내 컷 올라간 거 멤버들이랑 인생 내 컷 그 찍은 거 그거 찍는 날에 이제 그때가 그날이 일주일 전이었거든요. 993일? 그래서 그때 이제 촬영 그걸 하면서 일주일 뒤면 천일이다 그때 알았어. 컨디션이요? 너무 좋죠. 방금 레슨도 하고 왔어요. 아까 2시? 2시쯤에 레슨하고 왔어요. 레슨하고 빵 먹으면서 좀 쉬다가 혼자 찍은 거 이게 지금 이 화면에서 안 보일 수 있는데 제가 내 컷을 찍으러 갈라 했는데 지금 약간의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여주고 싶진 않아가지고 내 컷 오늘 찍으려 했는데 못 찍을 것 같아 아마. 감기는 안 걸렸어요. 근데 어제 좀 몸살이 심했어. 지금 오늘 월요일이지 다들 뭔가 퇴근을 했으려나? 벌써 괜찮냐? 괜찮죠?
저거다. 시카고 피자. 퇴근 아직이요. 약은 어제 먹고 오늘은 안 먹었어. 저녁 뭐 먹을 거야? 찌개? 천일 축하해요. 감사합니다. 저도 회사인 거 보면 퇴근 못한 거 아니냐고요? 저는 뭐 저는 퇴근이 있나요? 따로? 그런 막 그런 게 따로 없지 않을까요? 선크림 바르고 다니냐고요? 저는 선크림 안 발라요. 선크럼이래. 선크림 그 특유의 끈적함이 있어요. 그걸 별로 안 좋아해요. 그 약간 매트한 걸 발라도 그 뭔가 매트하지 않은 그게 있어요. 그래서 잘 안 발라요. 그 이렇게 돌려서 쓰는 거 있었는데 선스틱 그거 써보려다가 그것도 좀 별로여가지고 그러니까 발랐을 때 느낌이 별로여가지고 안 발라요. 많이 받으면 붉어지나요? 아, 붉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. 햇빛을 많이 받아본 적이 좀 된 것 같은데. 그래도 체육대회 같은 거 하면 붉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. 눈썹 오늘도 정리되어 있나? 보령 가는 날도 한번 정리했어가지고. 아니야, 이번에 탔는데. 최근에 좀 탔는데, 그래도. 활동할 때 이렇게 바깥 햇빛보다 활동할 때 그 무대 조명에 좀 많이 타는데. 무대 조명이 좀 많이 타요. 엄청 뜨거워요. 그거 되게 더운데 가만히 이렇게 대기만 해도 대기하면서 이렇게 서 있어만 있어도 엄청 더워요. 비에 젖은 옷은 어떤 느낌이었냐고요? 아 근데 그렇게 젖었다는 느낌 잘 못 받았어요. 무대할 때는 보령에서 끝나고 나서 이제 옷 갈아입을 때 이제 생각보다 젖었구나 싶었는데 그때 말고는 젖은지 잘 몰랐었어. 나는 젖어도 티가 안 나는 옷이었어가지고 저는 진짜 잘 못 느꼈어.
근데 협이 형 이렇게 셔츠 입는 거 보니까 엄청 젖어 있더라고요. 머리요? 머리는 숱만 좀 더 덧쳤는데 여기 옆에를. 보령 재밌었죠. 짧았나? 총 보령 있는 시간은 짧았는데, 보령에서 뭐 먹었어? 딱히 뭘 먹진 않았는데 오는 길에 휴게소에서 순두부찌개. 생일 선물? 아유 필요 없습니다. 아 필요 없습니다 보다는 저는 괜찮습니다.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괜찮습니다. 찌개 원픽? 요즘은 순두부찌개 김치찌개. 아니,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괜찮아요. 제가 원래 생일 안 챙겨죠. 감기 안 걸렸죠. 참치 김치랑 돼지고기 김치, 돼지고기 김치. 셀프 생일 선물? 셀프 생일 선물 아니어도 이미 뭐 알아서 잘 사는데 평소에 필요한 거 있으면. 최근에 산 게 있어요. 아직 배달은 안 왔는데, 그러니까 배송은 안 왔는데, 그 뭐라 그래야 되지? 쪼리? 쪼리라고 해야 되나? 슬리퍼 하나 주문했어요. 슬리퍼 쪼리? 그 이 엄지발가락 이렇게 껴서 신는 슬리퍼. 발가락에 끼는 거. 쪼리 그거 하나 샀어요. 편하면 편하면 추천해 드릴게요. 요새 운동해야 되는데 진짜 세븐신스 활동 전에 한 게 마지막 운동이에요. 세븐신스 전에, 그러니까 쇼케 전에 했던 운동들이 마지막이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운동을. 지금 말이 아니에요 지금. 3달 됐죠? 그러니까 필라테스에도 필라테스도, 그러니까 제가 했던 운동이 필라테스에 가서 하는 운동밖에 없었는데 그 마지막으로 간 게 4월? 아니 4월? 3월? 4월?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. 그때쯤 갔다가 이제 쌤이랑 연락은 종종 하는데 집에서도 운동은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.
제 허리 사실 휴식 이게 활동이 끝나고 쉴 때는 제가 그러니까 활동기 때에 비해서 밥도 덜 챙겨 먹어요 제가. 이거 제목 빈티지요. 희계단 빈티지. 제가 밥도 좀 덜 챙겨 먹어가지고 협의형 운동하고 있냐고요? 위버스만 봐도 맨날 운동 가는 것 같던데? 계속 오운완 이런 거 올리던데? 오늘은 아직 점심만 먹었어요. 점심 때 근데 대충 빵 먹어가지고 레슨 전에. 그러니까 컴백 활동기 때는 이제 스케줄 하면서 아침, 점심, 저녁 다 먹는데 이제 활동 안 할 때는 활동 끝나면은 이제 일단 아침 못 먹고 못 일어나니까 점심 겸 저녁을 대충 한번 먹고 저녁 겸 야식 겸 하나 먹고 가끔 새벽에 그냥 영화 보면서 밤샐 때는 또 잠깐 편의점 가서 먹고 오고 수박 주스. 맞아, 늦게 일어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. 아침은 절대 못 먹어. 레이디. 이게 이게 없네. 오늘 몇 시로 왔냐고요? 12시 좀 안 돼서 11시? 맞아. 제가 요새 고민이 약간 취미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인데 그나마 제가 취미라고 할 만한 게 혼영, 영화 보는 거 그 다음에 산책? 뭐 그 정도인데 영화를 최근에 나온 건 다 봤단 말이에요 제가 거의 봤지 스파이더맨 봤지 범죄도시 봤지 그 다음에 최근에 저것도 봤는데 미션 임파서블 봤지 그래서 지금 뭔가 볼만한 게 없어가지고 뭔가 보고 싶긴 한데 제가 얘기했네 엘리멘탈도 저 최근에 한 번 더 봐서 두 번 봤다고 지금 볼 게 없어가지고 이거 코난 극장판 보러 갈까 고민 중이에요. 어차피 어릴 때 코난 많이 봤으니까 대충 스토리 이해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엘리멘탈? 네, 노래도 좋고 영화도 재밌으니까 한 번 더 봤죠. 진짜 코난 볼까까지 생각했어요 지금. 주변에 본 사람 없나 싶어서 물어보고 싶은데 본 사람이 없어가지고 코난 볼까?
미션 임파서블은 잤어요. 시리즈인데 시리즈 스토리를 모르고 스토리도 모르고 저기 뭐냐 그 상영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? 러닝 타임 너무 길어가지고 잤어요 중간에. 새벽에 본 영화도 재밌냐고요? 아무 재미는 뭐 언제 보든 다 똑같은데 보통 새벽에 가면 진짜 영화관에 나 혼자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. 근데 요즘 새벽에 영화가 없으니까 그냥 마지막 영화 타이밍에 보러 가죠. 진짜 영화관 그 시간대 마지막 타임 거 보러 가면은 거의 아무도 없거든요 사람이. 최근에 그걸 봤거든요. 영화관 괴담? 그 어디 프로그램 이름이었는데 심야 괴담에? 그거에서 영화관 괴담 봐가지고 지금 조금 이제 약간 영화 볼 거 없는 게 차라리 잘 됐다 싶은 느낌. 예전에 서프라이즈 보는 거 좋아했잖아요. 서프라이즈 보다가 심야 괴담회를 이렇게 알고리즘 타고 들어가서 봐가지고 지금 차라리 영화 볼 게 없는 게 약간 잘 된 것 같기도 해. 그 괴담 검색해 보세요. 나와요. 제가 말로 설명을 잘 못하겠어. 하고 싶지 않아. 그렇게 무섭진 않은데 약간 내가 혼자 있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느낌. 감기 안 걸렸어요. 이게 아닌데? 썸네일이랑 다른데? 잔인한 거랑 귀신 중에 동성한 거? 잔인한 거? 잔인한 건 제 싫어요. 오늘 라이브 길게는 못해요. 6시 전에는 가봐야 돼가지고 6시 뭐가 나온다 카드요?
그래서 6시 전에는 끌 것 같아요. 요새 새벽에 매미소리, 새벽 아니어도 매미소리 장난 아니에요 요새. 나 그래서 방에 누워있을 때도 이어폰 끼잖아. 그래가지고 밤에 아니어도 그냥 눈 뜰 때도 약간 매미소리 듣고 잠 깨는 느낌? 매미소리 장난 아니에요 진짜. 준호도 화났어요 매미소리 때문에. 여러분 잠깐만요, 끊길 수도 있어요. 가봐야겠는데? 가봐야겠는데? 아니야 뭐 딱히 그런 건 아닌데 가봐야겠는데? 뭐하러 가요? 몰라요 저도. 하여튼 천일 그냥 그거라서 그냥 천일 그거 얘기하려고 킨 거니까 뭐 어 그럴까요? 딱 이 노래만 끝나면 갈까요? 1분 남았는데. 하여튼 뭐 어차피 천일 축하 그거 그게 메인이었으니까 우리 축하했잖아요. 이제 드리밍 천일만 남았네. 드리밍 지금 며칠이지? 한 얼마 안 남았겠네. 몇 달 안 남았겠네. 드리밍 천일 되면 뭔가 축하 뭐 그런 거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? 드리핀 천일은 드리밍이 축하해 줬으니까 드리밍 천일은 우리가 이제 어차피 내일 저는 또 라이브 하니까 내일 또 보죠. 아마 저녁쯤? 안녕 천일 축하 고마워요. 안녕.